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와 작년에는 이렇게 나 홀로 즐기는 크리스마스였잖아요 그것도 집에서 쓸쓸히 그래 올해는 집에 있어야죠 뭐 집에 있는 게 당연하죠 눈물 날 것 같아 올해도 쓸쓸히 보내겠지만 산뜻하게 있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만남의 광장을 보니까 요즘 오리 농가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리고기를 활용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오리자조금위원회 광고 영상입니다 집부터 일단 이쁘게 꾸며보자고요 대충 이렇게 해왔고요 맛있는 오리고기로 요리를 해볼까요? 통 오리 오븐구이가 오래 걸리니까 이거 먼저 할게요 여기 안에 이런 내장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손으로 긁어가면서 이러면 잡내가 덜 나거든요 이렇게 뽀얗게 오리를 잘 씻었고요 끝에는 못 먹는 거니까 밑에 윗부분도 그리고 중요한 게 요 꽁지 지방이 많거든요? 꼭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오리 누린내가 많이 나거든요? 바가미 오븐에서 기름기를 좀 쫙 빼고 좀 바삭한 껍질을 즐길 거거든요? 오리 목 껍질 제거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카레가루 후추 집에 로즈마리 말린 게 있어서 로즈마리도 약간 넣고 얘를 좀 진하게 만들었어요 염지를 오래 식힐 게 아니라가지고 문제 리얼된 오븐에 부어줄 겁니다 기름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난리 날까 봐 판을 대줬어요 200도에서 30분간 구워줄 거예요 와 지금 한 30분 구웠고요 뒤집어서 한번 구워야겠어요 바삭하는 껍질이 완성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구워줄게요 편의점에서 이 도시락 보셨죠? 저도 맛을 봤는데 구성은 오리 훈제랑 여기 특제 소스 오리 주물럭 반찬 세 종류 있고요 밥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주물럭과 오리 훈제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좀 해보고 백종원님의 레시피 꽁지면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주물럭 따로 기본 마늘이 첨가돼 있어가지고 맛있더라고요 주물럭도 따로 남은 오리 훈제 소스 있잖아요 이따 같이 요리해 주물럭으로는 만두를 만들 건데 가위로 난도지를 이게 시래기인가? 그 다음에 요 김치 바삭함을 추가를 해서 모짜렐라 치즈 주물럭 치즈만 만두 속 끝! 라이스 페이퍼를 가지고 좀 만들어 볼 거예요 꽉꽉 채워가지고 조심조심 해서 치즈가 들어가가지고 두 겹씩 싸도록 하겠습니다 두 겹이 좀 더 안전하겠죠?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요 처음에는 살짝 좀 떨어뜨려 놓고 불려가는 거예요 이 가장 큰 대왕이가 터져버렸어요 어째 얘가 불안불안하더라고 파는 꽁지면에도 들어갈 거고 볶음밥에도 좀 넣을 거거든요 쫑쫑 썰어주세요 훈제 오리는 너무 많이 안 들어가도 돼요 한 주먹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시피를 가장 추천해요 오리 훈제 볶음밥 다진 오리 훈제를 넣고 볶아주세요 훈제 오리 자체에서 맛있는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기름을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도시락은 이미 한번 튀어져서 기름이 좀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름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조금 더 둘러줄게요 그 다음 불을 끄고 아까 도시락에 있던 밥을 넣고 이 레시피는 진짜 너무 간단해서 뭐 딱히 뭐 할 게 없어요 밥 알이 다 풀어졌으면 불 켜고 소금 후추로 간 살짝 마지막에 색깔 좀 심심하니까 조금 섞어놓으면 요런 볶음밥 끝! 이제 꽁지면 마지막으로 할 건데요 오리 훈제 너무 잘게는 아니고 큼직큼직하게 이 정도만 썰어줄게요
에비를 넣고 바싹 구워줄 거예요. 이렇게 오리를 바싹 구워서요, 오리와 기름을 따로 분리합니다. 이 기름에 이제 또 깨졌어! 몰라, 하나만 성공하면 됐어. 물에다가 아까 해준 오리 넣고 순한 맛 라면, 라면 두 개 끓일 거예요. 끓으면 면 넣고 네, 이렇게 요리가 다 끝났습니다. 소리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꽁지면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순한 라면이 맹맹해서 안 좋아했는데 다른 맛인데? 순대향이 은은하게 난다. 국물력 맛. 가족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세요! 오리 뜯어봅시다. 쫙 뜯어가지고 약간 훈제처럼 잘 익었어. 스리라차 맛. 맛있대. 그래서 동생이 라면 흡입한 것 같아. 도시락에 있던 건 소스도 위에 올렸거든요? 껍질이 기름기가 쫙 빠져가지고 진짜 바삭바삭해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오리 기름은 건강에 좋다고 먹어도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다른 동물성 지방보다는 불포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칼로리가 적고 면역력에도 좋대요. 몸에 좋은 기름이라고 합니다. 오리 볶음밥. 이건 제가 평소에 진짜 자주 해먹는 거거든요. 왜냐면 베이컨이 비싸요. 비싼데 양이 적어. 그래가지고 오리 훈제를 사놓고 냉동실에 소분해가지고 넣어놓거든요. 볶음밥에다가 베이컨 대신에 넣었는데 가격 대비 양이 많아가지고 좋아요. 봐봐요, 볶음밥이 인기가 많죠? 매년 쓸쓸한 연말이었지만 온 가족이 맛있는 오리고기로 행복한 연말을 보냈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칠면조가 떠오르잖아요. 칠면조 대신 오리로 한번 연말 보내보시는 거 어떤가요? 어려운 농가도 돕고 맛있게 면역력도 챙기면서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여러분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라고 건강 항상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Let's go. 난 어디든 좋아.